진짜 힘들어. 너는 운전데? 이렇게 느리냐? 이 팀이 다 죽을 텐데 분명히 너무 들이댄다. 지금 너무 애들이 너무 들이대. 좀 버티는 식이 아니라 너무 들이대다가 체력 바뀌고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 불리하지. 훨씬 불리하지. 백상이가 너무 들이댄다. 그냥 누가 버릴 텐데 얘가 분명히. 자, 한 대 맞는다. 여기서 와, 챙겼네 그걸. 와, 대단하다. 안 맞는다. 정면은 부를까 누가? 일로 들어오면 한 대 맞을 텐데. 작아 병사가. 너가 불쌍해 죽었냐. 힘탈거네. 아하. 다 죽어버리지. 병사가 미쳤다 이건 진짜. 힘 너무 들이대는데? 졌네.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지금? 지금 형들이 뭐, 바본가 아니면은, 너무 힘드네. 힘든. 뒤에 건물 있었어? 어, 힘드네. 힘들어. 제발. 어허. 그렇지. 너 죽겠네, 잠깐. 그렇지. 어, 개 힘드네. 다 죽어버리잖아, 이거. 너무 녹는다, 팀이. 아, 이게 들이대면 안 되는데. 너무 들이대네, 팀이. 1-5이 잘했다. 어우. 개 힘드네. 철벽을 줘? 어우. 빡게임 하는구만. 오랜만에. 백삼이랑 킹타이거가 왜 들어가지? 식탁방인데. 몸을 사려야지 저기서 자살을 해버리네. 힘들다. 16발에 15발. 피격 14발에 도탄이 6발. 되게 힘드네. 흑자는 나네. 좋아. 흑자면 됐어. 돈 벌었으면 됐어. 게이득.
상대 중형이 맞네. 1406254444 통고 7이하나 7이가 왼쪽 가져도 상관없는데 103이다 103이가 왼쪽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이수방이 가려나? 글쎄다. 시리가 죽어버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짤짤이를 넘시자. 같이 들어가면 나도 죽어요. 그건 멍청한 짓이야 제일. 근데 일로 가면은 내가 야이베에게 시선을 가려. 다리 끊어지고. 아 그걸 튕기냐. 에이 저기서 누가 뜨는 것 같은데. 통곡 난 들어가면 안 되죠. 아하 스퀴저 어디 가냐. 스퀴저 뭐여 어디까지 가. 밖에 없구만. 이건 들어가 줍시다. 잡아라 야이베가. 그렇지 야이베기 보고 있죠. 저 라인은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아 한 대 맞아도 상관없어. 한 대쯤이야. 못 죽겠지. 이때가 죽어. 땡땡땡 땡땡땡. 중형은 털렸네. 빼라 빼라. 빼면 된다. 사사는 잠수. 6이 하나 5사 우리 야이백이 6위를 도와줘야 돼서 6위야 패턴이구나. 6위를 잡아야 되는데 건물 뒤지야. 건물 뒤는 안 보여요. 103이가 그렇지. 뭐 얘 거 맞았어? 안 맞은 것 같은데? 잘했어? 팀이 잘했어. 딱 위치 보고서 자리를 잘 잡는군. 기본은 안 해. 좋아. 팀이 기본이 되잖아. 자기 역할 딱딱 해주네. 너무 나서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잡고서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의 상황과 자기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야이백은 그 위치에서 사선이 딱 보이잖아. 숙칠 상대 숙칠이랑 뭐 통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저격을 하고 백삼이 또 뭐 중형 라인을 보든 나를 돕든 숙칠이를 돕든 같이 중전 라인에서 도와주고 나는 숙칠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숙칠이 백업을 위해서 왼쪽 라인에 들어가서 사선으로 봐주고. 근데 야이백의 시선을 가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장전 동안은 뒤로 빠져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야 하는 게 라인전의 기본입니다. 아군과 적군의 항상 아군의 팀플을 생각하는. 솔프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군을 보고서 들어가야지. 아군의 위치를 보고서. 이게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